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 마지막 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제목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는 심한 산악지대고 또한 아주 험한 고개로 우리 성경에 많이 사복음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전도를 하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침 들어가는 입구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 주위에 몇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고 또한 아주 부자로 잘 나타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150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말씀을 뒤에 쫓아가서 들으려니까 도저히 아마 듣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던 중에 예수님께서 마침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게 될 테니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장으로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력이 부자로서의 아주 으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키 큰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 불편함을 아마 본인 스스로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믿음을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찾아가기만 하면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안 맞춰서 내가 너희 집에게 유하러 간다 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순교를 마치고 예수님은 아까 약속대로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드리고요. 또 불우한 모든 분들에게 반을 나눠준다고 해요. 예수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헛 계획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받은 것은 4배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야, 세상의 약진들이 사람들의 욕심은 1,000원 가진 사람이 100원을 가진 사람보다 더 110원을 더 가지려고 이런 욕심인데 이날따라 삭개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맞고 모든 영적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필요 없게 됨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예수님 만나는 즉시 모든 일을 고백하고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한 후에 모든 이름이 너희 방에 구원을 이르렀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기가 쇠약하고 자기가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면은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되고 넘을 부어주기도 하고 예수의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세리장이하고 여러 가지 품위가 있을지라도 다 허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답이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말치 모든 말씀들이 행위가 실제로 행하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즉시 그는 행했어요. 자기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가난인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확정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아마 거절할 줄 알았을 거예요. 너는 세리장이고 부자에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즉시 허락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을 행해가고 모든 자기 욕심을 그냥 수없이 하다 보면 결국은 부자가 오래가지 아니하고 세사슬 묶여 철상신세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는 지나간 일은 모두 다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산 구원의 역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아까 이은성 교수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셨잖아요. 한 번 구원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아름답게 매듭을 주었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또 저기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카운터할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하고 예수님 품 안에 앉으면 절대 그런 허사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지침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건 2020년 첫 달부터 마감하는 12월 30일까지 지표를 삼고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오늘 하나가 되기를 모든 방송을 듣는 청취자나 함께 동역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모든 일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축복을 드립니다.